지방재판의 평균 걸리는 시간이 약 750시간. 그러니까 물론 옛날에 비해서 단속이 그 심해지기도 하고 될 수 있으면 관용을 베풀지 않는 그런 정책을 하긴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그 제약이 많다는 거. 그래서 이번에 제가 13년 전에 했던 것처럼 이번 세미나에서도 과연 어떤 것들이 문제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어떤 그 보장을 우리들이 받을 수가 있는 건지 그리고 그 남들에게 그 얘기하지 못했던 그런 속사정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미리 질문을 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조언을 드리고 싶고 참고로 어젠가 그젠가 제가 어떤 그 뉴스를 접했는데 얼마 전에 저기 그 의회에서 예산이 집행이 됐어요. 그래가지고 집행이 됐는데 거기 이제 저는 이제 추방 재판을 전문으로 하니까 과연 그 추방 재판을 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예년에 비해서 더 투자되는지를 봤더니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에요. 그리고 그 디렉티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앞으로 1, 2년 이내에 새로운 이민 당사를 최소한 10명 이상으로 더 확보해라. 그럼 10명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닌데 그 10명을 확보하는데도 그 어려운 그 예산의 문제라든지 그 절차상의 문제가 그렇게 힘든데 과연 200만 명, 300만 명을 한꺼번에 체포해가지고 추방시킬 수 있는 건지 그거는 저는 절대도 아니라고 봐요. 그래서 그렇게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이번에 그 세미나를 준비한 이유는 제가 지금 이거 2003년도의 스크립트를 제가 보고 있는데 똑같은 얘기예요. 이 세미나를 준비한 이유는 우리 그 동포분들의 번제와 이민 신분상의 영향에 관해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더 좀 행복한 이민 생활 그런 것들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을 돕기 위해서 이번에 민족학교하고 이런 자리를 갖습니다. 끝으로 저희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question at KRCLA나 카카오톡 저희 아이디 KRCLA.org로 문의하시면은 저희들이 네, 많은 사람들이 질문이 있는데 다 비슷한 내용들도 있고 다양한 것도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끝에 포럼들이 끝나고 민주학교에서는 information material 자료를 준비해서 이제 저희 웹사이트에다가 발표를 할 거예요. 그래서 도움을 저희들이 요청합니다.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변호사님이나 강사님한테 아까 그 죄송해요. 아, 하시죠. 죄송해요. Ladies first. 저 이미 케이스가 50만 건 이상 계류된 이미 케이스가 50만 건 이상이라고 두 배 이상 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렇죠. 네. 언제 시점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 세미나를 준비했던 2004년 정도 그때에 아마 계류되어 있던 케이스가 한 20만에서 25만 케이스로 기억을 해요. 시라큐스 대학에서 그 이 스태티스틱을 항상 실시간으로 그거를 업데이트를 시켜주거든요. TRAC.org로 아마 들어가시면은 그 여러 가지 그 상세한 그 데이터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. 저 최진장 변호사님 말고 또 다른 분이 더 있나요? 여기는 이민 변호사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스티븐장. 아 죄송합니다. 스티븐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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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스티브. S.T.V. 스티븐장. 또 한 분 사람이 없어요. 나현영. 네? 나현영. 네. 토요일 날. 혹시 이거 뭐 선착순 이런 거 있나요? 없어요. 그냥 다 오셔서 하면 돼요. 네. 어디서 해요? 여기 민주학교에서. 아, 그렇죠. 혹시 이쪽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이렇게 퀘스천을 하시면 답변은 무조건 포럼에 오셔서 드릴 수 있는 건가요? 아니면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주실까요? 아, 5월 16일까지 접수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정리해서 포럼에서 먼저 답변해주고 그날 다 정리해서 저희가 그 자료로 그 퍼블리시를 할 거예요. 18일까지? 아 16일까지. 저희
날짜 정확히 한번 다시 말씀해주세요. 네, 5월 16일까지는 저희 문의를 다 해주시고 5월 18일 날에는 저희 첫 포럼 스티브 장 교수님 이제 오시고 토요일 날 6월 3일 날 오후 4시에 똑같은 포럼 변호사님은 나혜영 변호사님. 아, 두 분이 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따로 따로 나오는 거 같아요. 네, 바쁘십니까? 같은 내용 두 번 다 같이 하는 거. 5월 18일 날은 몇 시예요? 아, 6시 반. 6시 반. 네, 목요일 날. 자료 업데이트 하는 거는 포럼 전에 하시나요? 아, 자료는 포럼이 끝나고 나서.